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교육 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본선거는 3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을 통해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가운데 한 명이 단일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이번 주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5일쯤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시민 경선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주 화요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 총장을 역임한 고석규 예비 후보가 사람 중심의 포용 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 교육을 슬로건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주 교육 지원장을 지낸 오인성 예비 후보는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비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예비 후보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기치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의 권한을 큰 폭으로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만큼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